한국교회와 예장합동총회에 호소합니다. 한국교회와의 교계와 학계 지도자들로서 한국교회가 과거 사회의 사회와 민족을 선도했던 아름다운 전통을 상실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며 이 같은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는 136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사회와 민족의 좋은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평양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고 민족운동의 선구자였고 사회개몽운동의 모범이었으며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해방 후 전쟁과 민족의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했으며 세계교회 협의회 WCC 에큐메니컬 운동 문제로 분열한 후에 1960년대 이후에 예장합동은 성경의 권위와 역사적 칼빈주의 신앙의 토대 위에 복음 전도와 해외 선교에 앞장서며 민족 복음화 운동을 견인해 왔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발전, 해외 선교 운동의 발전 이면에 예장합동은 너무도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전에 없는 신학적 도전과 자유주의의 도전과 동성애의 도전에 직면하는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에서 한국 장로교를 대표하는 예장합동은 평양신학교부터 내려온 신학적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오늘의 한국 사회와 전체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전 세계 기독교는 WCC, ICCC 국제기독교회협의회 그리고 세계보금주의연맹 WEA로 재편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인 WCC는 신학적으로 많은 변천을 맞으며 영향력을 상실했고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 ICCC는 극단적인 분리주의로 흘러서 이제는 유명무실한 국제기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금주의연맹 WEA는 전세계 6억의 보금주의 개신교 인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 세계 선교 운동에도 큰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개혁주의 협의회 WRF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WEA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세계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 기구들은 성경의 완전 무오성을 비롯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분명하게 표방하는 국제기구들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와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는 세계 복음주의 신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노잔대회를 비롯한 선교운동을 통해 아시아와 세계 선교운동에도 세계 복음주의 연맹인 WEA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장합동은 한국교회 안에 보수 복음주의 연대를 해오며 한국교회 보수 복음주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한국교회를 성경의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선구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동생애 도전과 자유주의 도전, 세속화의 거센 물결 앞에 한국교회는 보수 복음주의 세력이 함께 연합하여 힘을 모아 맞서야 할 때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예장합동이 WEA와 교류단체를 결정하거나 재론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4년 동안에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WEA는 우리 교단의 신학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교류단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총회 신학부의 보고를 받기로 총재들이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론하는 것은 결코
예장총회는 물론 한국교회 전체 복음주의 연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번 예장합동총회가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와의 교련단절을 결의하거나 재론한다면 이것은 한국교회 내의 보수 복음주의 진영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수호하고 성경적 가치를 계승하려고 노력하는 한국교회의 큰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좋은 모범을 보여온 예장합동의 해외 선교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합동총회와 교단이 한국교회 보수 복음주의를 대표하여 국제적으로 보수 복음주의 기관과 연대를 강화하고 해외 선교를 선도하고 국내적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보수 복음주의 교회들을 하나로 결속시켜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고 남북통일과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교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라건대 이번 예장합동 105회 총회에서 WA 문제가 재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105회 총회에서는 WEA에 대한 총회의 지난 104회 결정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보수복음주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105회 총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2005년 예장합동이 개혁측과 연합하고 구개혁측 출신 첫 총회장 되실 소광석 목사님께서 그동안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심에 감사하고 이번 총회에서 아름다운 리더십을 통해 이번 예장합동이 분리주의가 아닌 보수 복음주의 연대를 통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보수 복음주의 신학자 연대 김상복, 김명혁, 강승삼, 박명수, 성남영, 이승구, 이은선, 박용주 이상입니다.